안녕하세요, 트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림피아 아마추어 올란도에서 보디빌딩으로 프로카드를 딴 선수를 한 명 소개해드릴 겁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만 24살이며 패트릭 투어라는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투어는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시즌 이안 벨리어와 제임스 홀링스헤드와 함께하였습니다. 물론 프로카드를 따기에 충분한 다이어트의 강도와 완성도를 뽑아낸 선수이지만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가는 허리입니다.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름은 에마뉴엘 롱고리아 선수입니다. 키가 167cm 정도이고 이번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뜨는 라이트 헤비급 -90kg 체급으로 뛰었습니다. 전면에서도 잘 보이는 광배근과 넓은 어깨 프레임, 두꺼운 하체로 인해서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90kg급으로 헤비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배큐 포즈를 완벽하게 소화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로 강도 있는 근육을 뽑아내진 못하지만 후면에서 보시다시피 등 근육의 모양도 훌륭하고 후면 다이어트 또한 잘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키랑 체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212 바디빌딩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으라면 복근의 선명도가 부족하고 가슴 근육의 두께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체형적으로도 훌륭하면서 보디빌더로서 완성도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헌터 라브라다가 최근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116kg에 육박하는 헌터 라브라다의 두께감과 다이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피지크 업데이트입니다. 템파 프로 때보다 약 3kg의 증량을 이룬 헌터 라브라다의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쉬운 점은 등 근육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욕 프로와 시카고 프로에서 각각 2위를 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 역시 피지크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체형도 넓고 다이어트 강도를 뽑아내지만 측면 포즈나 쥐어짜는 포즈에서 두께감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맨즈 오픈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드를 쓰고 있는 선수가 피리스이고 야구 반팔을 입고 있는 선수가 브랜든 커리입니다. 빅라미의 코치인 데니스 제임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가보면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 출석하는 모든 선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 윌리엄 보낙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2위, 2020년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시즌 밀로 사체프 코치와 함께하면서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던 맥스 찰스입니다. 맥스 찰스는 다수의 프로쇼에서 탑 콜아웃에 불렸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프로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포인트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다음은 아놀드 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한 빅라미입니다. 빅라미는 아놀드 클래식 때보다 약 20파운드, 즉 9kg이 낮은 체중으로 무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체중을 감량한 것이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시즌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자리매김에 성공했던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리건 그라임즈는 하반기에만 3개의 시합을 뛰었습니다. 유러피안 프로에선 4위, UK 그랑프리에선 2위, 루마니아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올렸던 피지크 업데이트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리건 그라임즈의 몸이 지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피리스입니다. 정말 단 한 장의 피지크 업데이트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피리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덱스 렉슨입니다. 마스크 뒤에 살짝 보이는 흰 수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가 덱스 렉슨의 마지막 보디빌딩 무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올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예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전문가들이 탑10뿐만 아니라 탑8까지 들 수 있다는 극찬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도 안전하게 입국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일한 아시아계 바디빌더로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2019년 11월에 열렸던 재팬 프로를 우승한 후안 모렐입니다.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크리스 코미어란 레전드 바디빌더와 함께했습니다. 상체에서는 거대한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지만 하체가 많이 보완됐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러피안 프로에서 2위를 하면서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된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워낙에 살인적인 컨디셔닝으로 유명하지만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컨디셔닝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사이즈를 많이 보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한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포인트를 획득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안투안 바야입니다. 뉴욕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이안 벨리어입니다. 시카고 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아킴 윌리암스입니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브랜든 커리입니다. 브랜든 커리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3위를 앞두고 올렸던 피지크 업데이트와 작년 피지크 업데이트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포징의 사진이지만 우측에 있는 최근 사진의 브랜든 커리가 몸을 조금 더 비튼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 하나만으로 브랜든 커리의 모습을 더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가 이제 정말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께 생생하게 바로 전달해드릴 수는 없지만 올림피아 해설본을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